사각형의 격자 무늬로 반복되는 패턴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텍스처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 가보시면 바닥, 벽, 천장까지 죄다 타일로 덮여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한편 이제 이걸 3D로 만들려고 텍스처를 찾으면 보통 이런 게 나옵니다. 당연하겠지만 블럭 모양으로 텍스처가 제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복잡한 패턴인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경우 그냥 같은 모양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브릭 텍스처를 이용했지만 블렌더의 브릭 텍스처라는 물건이 그렇게 쓰기 좋게 만들어진 편은 아닙니다. 거의 그냥 이미지 위에 줄을 그어줄 뿐이라 그럴듯하게 사용하려면 손볼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고두고 사용하기 위한 브릭 텍스처 좌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텍스처가 아니라 텍스처 좌표라는 뜻은 자기는 텍스처가 아니지만 다른 텍스처에 꽂으면 원래 블럭이 아니던 녀석을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란 의미입니다. 노드 난이도는 개별적으로는 초중급 정도라 생각하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꽤나 어려울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만들게 될 노드 그룹은 제가 파일을 올려놓았으니까 만들 시간이 없거나 만드는데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사용 예시까지 같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인을 만들고 좌표는 UV를 사용합니다. 플레인은 기부 상태에서 UV 좌표와 표면이 1:1 대응되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확인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좌표는 벡터 값이므로 벡터 매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스케일로 크기를 키우시고 프랙션을 연결하시면 입력 값에 소수 부분만 출력하면서 0에서 1 사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세퍼레이트 XYZ를 보시면 X축으로도 이렇게 0에서 1 반복, Y축으로도 0에서 1 사이가 반복이죠. 이걸 텍스처에 좌표를 꽂으면 0에서 1이 반복될 때마다 UV 좌표를 끝부터 끝까지 붙이면서 텍스처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게 브릭 텍스처 좌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것저것을 채워넣어 봅시다. 가로, 세로, 크기 조절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프랙션 앞에 멀티플라이 꽂아서 X, Y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값이 커지면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물론 블렌더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값이 그대로 크기에 반영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냐면 멀티플라이를 하는 게 아니고 디바이드를 하시면 돼요. 곱셈의 반대로 나눗셈을 하시면 값이 커질 때 같이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여기가 컨트롤 포인트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밸류 노드를 만들어 연결해 놓겠습니다. 컴바인 XYZ를 이용해서 1차원 밸류와 3차원 벡터를 연결해 줍니다. 하는 김에 위의 스케일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이 엇갈려서 쌓이는 오프셋 효과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꽤나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좌표 상태에서 헷갈리니까 아무 이미지라도 꽂고 시작합니다. 오프셋 효과라는 건 이미지가 한 줄 건너뛰고 한 줄씩 움직여서 어긋나는 것인데 add 노드를 연결하시고 s값 움직이면 이미지가 좌우로 움직이긴 합니다. 한 줄 건너가 아니고 전체가 움직이는 게 문제죠. 여기서 움직인다란 말 대신 더하기라고 말해봅시다. 좌표에 덧셈을 하면 왜 이동하는지 그 원리를 모른다더라도 일단 add가 곧 이동의 역할이므로 이동 대신 덧셈이라고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add를 연결하면 좌표 전체에 더해지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줄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더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안 더하는 부분은 0을 더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더하려는 값을 색으로 나타내면 이런 줄무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제 줄무늬를 어떻게 만드는가로 바뀌었습니다. 플로어 노드입니다. 플로어 노드는 프랙션이랑은 반대로 정수 부분만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블록마다 좌표 값이 0, 1, 2, 3이 되죠. X축을 뽑으면 세로 줄마다 0, 1, 2, 3이고 Y축을 뽑으면 가로줄마다 0, 1, 2, 3이고요.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수 있다면 한 줄씩 건너서 줄무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듈러 노드입니다. 모듈러는 모듈러 하나만으로 영상 몇 개는 뽑은 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여기 2라고 입력하면 짝수, 홀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하단 영상 설명에 한 교수님 영상에서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가로줄을 모듈러 연결해서 E 쓰시고 컴바인 XYZ로 X값에 더해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0인 줄은 그대로 있고 1인 줄은 딱 한 칸을 움직인 거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거죠. 한 칸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노드에서 나온 0에서 1의 값을 0에서 어떤 다른 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맵레인지 노드입니다. 0에서 1을 0에서 다른 어떤 값, 예를 들어 0.5로 맵핑시켜주면 이제 한 줄 건너 어긋나게 됩니다. 맵레인지에도 밸류로 따로 연결해 표시해 두시고요. 노드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컨트롤 J로 프레임을 만들어 정리하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묶어 무엇을 했는지 써주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프레임에 잘못 들어온 노드는 Alt-P 누르시면 밖으로 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 조절도 되고 가로, 세로도 조절이 되고 오프셋까지 조절이 되니까 다 됐겠지 하시겠지만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가로, 세로를 늘리면 이미지가 좌우로 잡고 늘린 것처럼 늘어납니다. 보기에 못생겼으니까 보정을 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가로, 세로를 아까 나눠주었으니까 다시 곱해주면 상수됩니다. 아까의 가로, 세로 값을 끌어와서 곱해줍니다. 이제 상하좌우 스케일이 분일하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균일해진 건 좋은데 범위가 더 이상 0에서 1이 아니기 때문에 몰탈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가로가 0.9이고 세로가 0.3이니까 범위도 가로가 0에서 0.9, 세로도 0에서 0.3이 된 겁니다. 컬러 램프를 0.9, 0.3 이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몰탈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핑퐁입니다. 핑퐁은 입력값 기준으로 그래프가 왔다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0.9, 세로 0.3의 절반인 0.45와 0.15를 넣으면 정중앙 기준으로 값이 왔다갔다 하면서 좌우 대칭이 되죠. 물론 이 입력값은 아까의 밸류로 따라가야 하니까 이렇게 직접 입력하면 안되고 앞에 있는 걸 끌고 와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노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겁나게 멀어서 슬슬 힘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리루트를 적극 활용합니다. 소켓을 드래그해서 공중에 놓으시면 검색창이 뜨는데 리루트를 입력하시면 다른데 연결되지 않아도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지점에 연동시킬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끌고 오시면 편하게 연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컬러 램프 같은 거를 쓰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조적화를 해봅시다. 멀티플라이입니다. 멀티플라이에 클램프를 키면 1 이상인 값은 자동으로 잘라주니까 값을 높여주면 이렇게 가장자리만 남습니다. 줄을 미니멈으로 연결하면 모양이 섞이면서 우리가 아는 몰탈이 되죠. 와, 신나니까 바로 테스트로 범프를 연결해봤는데 이렇게 돼요. 아니, 이 결과가 맞긴 맞는데 겨우 이거 만들자고 이 짓을 했나 싶은 뻔한 모양이지만 조금만 더 손보면 재밌어집니다. 플로 커브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어떤 모양으로 올라올지를 그래프로 지정하시면 신기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참고로 범프 노드의 디스턴스는 한참 낮추셔야 되고 세기를 높이시려면 디스턴스 말고 스티넷스를 올리는 게 더 예쁘게 나옵니다. 마무리로 멀티플라이에 사용한 값을 밸류 하나에 연결해서 둘을 같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값이 커지면 몰탈 두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신경 쓰이네요. 아까처럼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디바이드로 바꿔주시면 이제 값이 작아질 때 몰탈 크기도 같이 작아집니다. 기본 기능은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플로 커브 뒤쪽은 일단 지워주시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그룹으로 묶어주실 차례입니다. 근데 섣부르게 컨트롤 G 눌렀다가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혼돈 상태가 되어버리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풋, 아웃풋을 미리 정리해 놓습니다. 인풋은 밸류로 빼놓은 그 앞에 쉬프트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드래그 하셔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다가 F2로 이름 써두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다만 한글로 입력하신다면 이름 쓰신 뒤에 단축키가 안 먹힐 수 있으니까 한 0 전환에 신경 써주시고 다 하셨으면 아웃풋도 정리해줍니다. 프랙션에서 나온 좌표 드래그해서 리루트로 표시하시고요. 저는 이걸 벡터 B라고 하겠습니다. 미니멈에서 나온 몰탈도 리루트로 표시해둡니다. 이제 밸류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C를 눌러서 브러쉬 선택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만약 잘못 선택한 건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해제 되고요. 전부 선택 후 Ctrl G로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인풋 순서가 개폐되는데 N 누르셔서 주창에서 순서랑 이름 정리해줍니다. 이걸 하기 위해 리루트가 필요한 겁니다. 리루트가 없었으면 계속 그룹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확인해야 돼요. 이제 아웃풋도 정리해줍니다. 벡터하고 몰탈 연결해 정리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 기능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만 뭔가 좀 허전하죠?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출력값이 더 없을까요? 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출력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일단 몰탈을 heatmap으로 뽑지 말고 핑퐁으로 뽑은 상태 그대로를 벡터로 묶어 내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뒤에서도 더 알아보겠지만 영상 하단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중간에 프랙션 연결부 위에 프랙션 대신에 플로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블록마다 호수 부분이 아니고 정수 부분만 출력하는데 이 역시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유용한 게 있습니다. 그룹 인풋을 가운데로 가져오셔서 처음에 곱해줬던 스케일은 나눠주시고 처음에 나눠줬던 가로 세로는 다시 곱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좌표 값을 마치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은 녀석이 나오는데 이게 블록별로 색칠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걸 블록 B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만드시고 좌표를 블록 B로 하신 뒤에 워페인트로 칠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다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점 찍는 위치랑 칠해지는 블록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하려고 보니까 이걸 보정하는 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도 엄청 크게 어긋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정 안 하고 쓰시길 추천드리고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화면을 참고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업로드한 파일에는 제대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UV 좌표를 블록별로 흐트러뜨린 좌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 좌표를 끌고 와서 화이트 노이즈 연결하시면 블록마다 랜덤 값이 출력됩니다. 이 랜덤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므로 0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0.5 빼주시고요. 이걸 이제 맨 처음의 좌표, 그러니까 그냥 UV 좌표와 더하면 이렇게 좌표가 랜덤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이동할지 전해주기 위해 스케일을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값을 인풋으로 빼주시고 좌표 아웃풋도 빼줍니다. 이걸 벡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슈퍼 울트라 메가톤 브리텍처 좌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기에는 지옥 같지만 연산량으로는 별거 없을 것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 텍스처나 상관없이 좌표 사이에 꽂아주시면 그대로 블록 모양 패턴이 됩니다. 몰탈이랑 멀티플라이 하시면 경계가 확실해지고요. 몰탈을 범프에도 연결하시면 빠르게 브릭 텍스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PBR이어도 마찬가지로 좌표 사이에 꽂아주시고 몰탈이랑 멀티플라이 하시고 범프 노드는 원래 노멀 맵과 믹스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째로 이런 타일 딸랑 하나 있는 텍스처를 사용하신다면 벡터 B로 연결하시고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몰탈 멀티플라이에서 아까처럼 연결하시면 되고요.
범프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물탈 벡터 사용법입니다. 그냥 물탈을 써도 재밌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좌표를 이용하면 더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몰탈 XY를 왜 미니멈으로 썼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미니멈으로 꼭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를 해도 뭐가 나오고 곱하기를 해도 뭐가 나오고 아무거나 다 돼요. 단지 미니멈이 원래 브리텍스처의 몰탈과 가장 비슷했기 때문이고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제일 재밌는 건 미니멈 대신 스무스 미니멈 꾸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바보 노드를 한 번 더 연결해주면 이런 울룩불룩한 재밌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 역시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쓰기 나름이니까 이것저것 연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모자이크 색칠 방법입니다. 이미지 텍스처 하나 만드시고 좌표에 블록 B 연결하시면 블록별로 색칠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 페인트로 제하실 때 설정창에서 이미지 잘 골라주시고요. 원래 꽂힌 텍스처에다가 컬러나 멀티플라이, 오버레이 등등으로 연결하셔서 쓰시면 이런 재미있는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 평범한 블록 타일은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든 이미지를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브릭 텍스처 좌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